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애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드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제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3장.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관대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여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로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4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좋은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5장.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권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권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력이 강해지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혼인하고자 하리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 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먼저 드러나서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행도 먼저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6장.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육해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된 일 걸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